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에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찬양사역자 송정미와 함께하는 블루밍 워십 이야기입니다. 블루밍 워십은 지난 4월 6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에서 첫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이후 같은 장소에서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블루밍 워십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세대가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인도자의 멘트나 편곡된 곡이 없는 점도 눈에 띕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송정미 씨는 회중들이 있는 그대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인도자의 역할이라며 기교 없이 악보대로만 찬양을 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개포동 지역 4개 교회가 연합해 쿠바의 스페인어 성경 4,600부를 전달했던 소식입니다. 지난 1일 대한성서공회 반포센터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강남 동산교회와 온무리교회, 영동교회와 초원교회 후원으로 쿠바에 보내는 성경 기증식이 개최됐습니다. 쿠바는 남미 유일의 사회주의 국가인데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면서도 새로운 교회 건물 건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쿠바의 기독교인은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성장해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의 수가 적어 성경 보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목회자, 훈련받은 목회자도 부족하고 또 성경도 없습니다. 외국의 성서공회가 보내주는 성경에 의존해서 성경을 보급하고 있고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남 동산교회 고영진 목사는 4개 교회가 연합해 쿠바의 작은 씨앗을 뿌릴 수 있어 감사하다며 성경을 통해 남미 복음화가 시작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기증된 성경은 쿠바 성서위원회를 거쳐 7월 말쯤에 쿠바 기독교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오륜교회가 선보인 간증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는 하나님을 만난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륜교회 문화사역부는 효과적인 복음 전달을 위해 오륜교회 성도들의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간증 드라마를 제작했습니다. 현직 PD와 작가, 연기자들이 나서 연출과 촬영에 참여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퇴근하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출근도 덤으로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것도 내가 필요한 때가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히 맞추셔서. 오륜교회 문화사역부 백상원 목사는 현대인들은 생생한 스토리를 원한다며 간증 드라마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간증 드라마는 오륜교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 폰 안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TV 뉴스 김유수입니다.